군남로가 통제되는 행사들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이 5월 정신을 42년에 걸쳐서 좀 계승하고 있는 전야제인데요. 저도 그 대학교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신입생이 들어오면 전야제에 같이 참여하는, 반드시 같이 참여하는 이런 전통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애 처음으로 전야제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강렬한 경험으로 남아있고, 뭔가 이 그 통제된 거리를 사람들과 함께 걸어서 군남로까지 도착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야제 참여의 경험이 이후에 제가 5.18에 대한 관심을 갖고 5.18 콘텐츠 기획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금남로라는 길 위에서 어떤 저항과 연대의 그 현장에서 발견했던 어떤 우리가 뭔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런 좀 희망을 발견한 현장이 전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기로 제가 뭐 5.18을 주제로 한 여러 콘텐츠 기획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문화기획 아카데미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5.18을 주제로 기획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5월 문화기획단 달콤이라는 팀입니다. 달콤의 대표적인 기획 콘텐츠로 무빙 콘서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달콤한 5월길 무빙 콘서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2013년에 진행된 저희의 최초의 퍼포먼스를 좀 보실 수 있는데, 무빙 콘서트는 수레를 끌고 5월길 횃불 코스를 걷는 일종의 게릴라 퍼포먼스입니다. 수레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수레는 이제 1980년 5월 20일 날 그 광주역에서 군부의 총에 맞아서 숨진 두 명 주검을 시민군들이 태극기로 덮어서 이렇게 금남로까지 옮겼던 것을 상징하는 어떤 오브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달콤이라는 팀이 계속 그 저희 콘텐츠의 주로 이렇게 만들었던 수레인데, 네, 2013년에 이런 첫 무빙 콘서트를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수레를 만들고 또 5월길을 걷고 5월길 위에 있는 사적지를 방문하고 그 사적지에서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벌이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진행됐던 5월 수레 오늘을 걷는다입니다. 창제자 워크샵을 통해서 참가자분들과 자신만의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가지고 사적지를 함께 걷는 그런 장소 특정의 퍼포먼스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5.18을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참가자 각각의 수레를 사전 워크숍을 통해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분수대 모양의 수레라든지, 이거는 이제 불탄 MBC 방송국을 상징하는 수레예요. 이런 식으로 창제자 과정을 거쳐서 뭐 불탄 방송국 수레, 이야기 수레, 왜곡 도서 수레, 5월 분수대 수레, 이런 식으로 수레를 함께 만들고 관객들과 함께 사적지를 걸으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